안녕하세요. 줄리아예요. 오늘은 저희가 백신 2차 맞으러 갈 건데요. 자세하게 뭐 찍을 테지만, 네. 간단하게 찍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백신 맞으러 가는 위치가 여기서 한 10분 거리예요. 차 타고. 한 7파운드인가? 만원 정도? 이거 오는 차가 루마니아 차더라? 보니까 여기 나와있어. 라치아로가 루마니아 차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얘기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 백신 맞으러 갔는데 거기서 전화 와가지고 자리가 많으니까 혹시나 일찍 오고 싶으면 일찍 와라 괜찮다고 했는데 남편한테도 전화 왔다고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 네, 여기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래도 같이 그러면은 뭐 5시쯤에 오고 싶으면 그때 와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맞춰서 갈 예정이에요. 네, 너무 신나가지고 말이 조금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녕.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저기 아니야, 저기 아니야. 야, 한 번 더. 야야야. 1989. Did you have any itchy skin with your fur? Any vaccinations in the last week? Are you well today? No COVID symptoms? No. You've not had a positive test in the last 28 days? No. No. Any allergies? No. Any blood clotting history? No, nothing. Was you in the trials for the vaccines? No. No. You just relax your arm down by your side for a minute. There you go. Alright, so that's your updated card and the time that you can leave the centre at.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24. So now it's 11. 저번에 갔을 때는 이렇게 안 줬거든요. 그냥 앉아서 알아서 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주니까 좀 신경 더 많이 써주는 센터 같아요. 여기는 저번에는 무슨 약간 저번에는 교회 같은, 아니었어. 무슨 교회 같은 데서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아니 좀 아프다 이번 거. 아퍼? 아 좀 너무 이번 간호사 좀 너무 아. 대충 약간 귀찮은 해준 한 느낌? 나는 저번에보다 안 아팠어. 아 진짜? 어. 내 간호사 좀 좋은가 봐. Well done for having your job. 글쎄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약 먹으래. 벌써. 물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백신 맞고 나왔는데요. 저는 네, 괜찮아요. 남편은 조금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여기 근처 먹을 거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뭐냐? 동네가 좀 언덕에 뭐 있네. 뭐 이 동네에 뭐 식당이 있겠나 이거?
걸어가는 거. 위에? 아래? 어, 저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저기 식당. 아 옆에 식당 있어. 아 그거구나. 아니야 약국. 그냥 보통 영국 동네 사람 사는 동네. 근데 약간 이민자 많은 동네 같은 게. 근데 그런 동네 있다고 많이 들긴 들었어. 어떤 동네 가면 백인들 많이 없고 그냥 이민자 분들 좀 많이 모여 산다는 듣긴 들었는데.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한국도 막 대림동 가면은 다 중국말 써 있고 뭐 그러잖아. 네? 이거는 약간 교회였던 것 같은데. 게임 중에 혹시 그 디아블로 1이라는 게임 있거든. 거기 보면 약간 그런 느낌? 저희 그 대중목욕탕 알아? 대중목욕탕? 그런데 가면 그 굴뚝 저런 거 벽돌. 굴뚝으로 저기 굴뚝으로 대중목욕탕. 택시 타자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택시 타야 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어, 부르자. 잠깐만, 아는데, 아까 우리가 그 겨울 지날 때 있잖아. 약간 많은 느낌 났어. 저 솔직히 막 여행 많이 다녀가지고, 저 시야가 넓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 솔직히 좀 이런 동네 난 못 살겠다, 솔직히. 아니면 막 여기가 막 구비다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 좀 모르겠어. 내가 왼쪽 저 우선 좀 들어 우선 좀 들어줘. 아 씨 Your name? Julia. 대체 몇 인분인가요? 3인분인가? 어쨌거나 2인분 아니겠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손만 뵈세요. 안녕히 계세요.